마켓스핀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정우영 실전투자연구소 대표님과 인사 나눠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이 4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그리고 5월의 FOMC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형주가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띄고 있는데 오후장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 역시나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양 시장 모두다. 자, 일단 이 관망세로 좀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지금 현재 1시 7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오늘은 거래소 이제 코스닥보다도 거래소가 훨씬 더 강한 모습은 보이고는 있으나 사실상 이 지수 캔들의 이 상승 효과에 비해서는 상승 종목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좀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에서 삼성전자가 오늘 장대 양봉을 이뤄내면서 지금 현재 시장을 이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어제와 오늘은요 사실상 5월의 이 결제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어제하고 오늘의 이 물량 들어오는 것은 사실상 5월 달을 예견하는 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이 증권사뿐만 아니라 시장에서의 여러 이야기는 세르메이. 다시 말해서 5월장은 주식을 좀 쉬자, 좀 이 관망을 하자라는 분위기가 원래부터 이 평균적이었는데, 자, 아닌가, 좀 분위기가 좀 틀려지고 있죠. 말 그대로 4월 달에 대부분이 이 평균, 10년 평균상 4월 달은 대부분이 상승을 이끌어냈고, 5월 달은 이 차익 매도가 나오는 시점이지만, 자, 이 4월 달에 국내 증시는 양지수 모두 다 깊은 조정을 받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2주, 1주일 정도의 V자 반등을 이끌어내고 있는 양 지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일봉, 일중 차트를 보면서 잠시 잠깐 체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이 정별 초입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동 평균선이 현재 이 5일선이 60일선, 20일선과 60일선 골드크로스가 나는 현재 시점이고요. 코스닥 일봉 일중을 보시더라도요. 사실상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모레, 다음 주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자, 목요일 금요일장이 5일선이 자, 20일선, 60일선, 40일선 모두 다 정배열이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금 분위기로는 이 양지수 포지션을 비중 확대로 가는 것이 현재 지수 포지션에서는 맞든 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딱 한 가지 넘어야 될 관문이 있습니다. 자, 이 파월 의장의 이 어떤 발언을 나올지 어떤 이 코멘트가 나올지에 따라 가지고 다음 목요일 금요일장에 이 지수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됐는데 자, 여러분들 저번 주 주말 동안에 이 월가에서의 이 파장을 일으키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트럼프 과거의 이 정부에서 파월 의장에 대한 이 코멘트 관련돼 있는 이슈의 이야기가 좀 나왔었죠. 말 그대로 트럼프 진영에서는 파월 의장을 좀 해임 건의안을 좀 제출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이게 좀 진행이 안 됐었다라고 이야기가 좀 나온 게 있었습니다. 자, 그 발언 이후에 그 이야기의 파장 이후에 파월 의장은 지금까지의 여러 이 코멘트가 없었습니다. 발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일하고 내일 모레 FOMC 이후에 나올 이 파월 의장의 발언 수위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과거에 있는 이 트럼프 현재 현 정부의 바이든의 이 정부에 관련돼 있는 현재 이 비둘기적 발언으로 현재 정부를 좀 더 밀어줄지 아니면 지금 현재 이 트럼프의 이 지지율을 깎아먹을 수 있는 발언이 나올지 어떻게 나올지는 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더 평균적인 이야기만 나와도 시장에선 해석에 따라 가지고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야기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양지수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중국의 이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좀 긍정적인 이 5월달을 예견되는 것을 지금 현재 감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후장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내일 휴장 이후에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로 넘어가는 시장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포지션을 가야 되는지 잠시 후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지금 이데일리 스핀에 그 제시되는 섹터를 보니까 실적 테마는 1등이 화장품이고요. 2등이 변압기입니다. 그리고 장기 테마는 1등이 자율주행이고요. 단기 테마는 AI 의료, 2등이 구리 섹터예요. 이 섹터들이 사실 최근에 대표님께서 자주 언급해 주셨던 그런 부분인데 자, 5장은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자세한 전략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참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요. 사실 한 3주, 2주 됐죠. 자주 소개하는 이 섹터와 테마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주도주이고 여러분들 계좌에는 비중이 10%에서 많게는 20%까지 담겨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도주와 주도 종목뿐만 아니라 앞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패턴의 종목들도 지금 오늘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읽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잘 체크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어떻게 가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데일리 스핀의 이 전광판을 보면서 오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요. 실적 테마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화장품, 변압기, DDR 그리고 카메라 모듈, 철강이 오늘 잡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기 테마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우크라이나, 광보들이 잡히고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화장품이 제일 1등으로 비중이 제일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이 탈중국화에 성공한 화장품 업체들이 작년부터 시작된 우상향 패턴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특히나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이 해외 탈중국화에 성공해서 자 북미, 남미뿐만 아니라 유럽 진출에 성공한 종목들이 드디어 실적 개선을 통해 가지고 기관과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계좌에는 화장품 관련 종목들을 비중 10%는 가지고 가야 되는 이 위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변압기입니다. 전부 지겹죠? 여러분들 변압기, 전선, 전기 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한 종목, 두 종목 정도는 여러분들 들고 계셔야 되고 특히나 HD, 현대 일렉트릭은 주도주이고요. 자, 전선 같은 경우에는 삼화라든지 아니면 일진, 그리고 계양 전기까지는 여러분들 세 종목 중에서 한 종목들 중에서는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계속 가파른 상승을 좀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입니다. 오늘 사실 자율주행 시작과 동시에 갭상승 크게 냈지만은 오늘 사실 별다른 재미는 못 봤습니다. 말 그대로 어제 시간 내에서 급등이 나왔고 그걸 통해 가지고 갭상승 음봉이 대부분입니다. 반대로 카메라 모듈 쪽에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쪽이 사실상 중요한 이 부품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자율주행과 카메라 모듈은 같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목분을 보시다라고 보게 되면 기술적 패턴으로 먼저 보시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특히나 오늘 시작과 동시에 약세 흐름을 보였던 것은 바이오 쪽인데 오히려 더 반도체는 갭상승 음봉에 개파락이 양봉이 나고 있는 쪽은 바이오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HLB와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자, 이 아침 오전장 10시 10분까지 음봉을 보였던 알테오젠이 드디어 조금 전에 양봉 전환을 시켜서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되는 걸 보게 되면 이 분위기가 이 5월달 같은 경우에는 학회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바이오 쪽에 드디어 이제 수급이 저점에서 들어오는 모습들의 종목들이 많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기 테마 쪽으로 보시게 되면 오늘 특별한 겁니다. 자, AI 의료 쪽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좀 관심을 깊게 가져봐야 되는 위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요 며칠 전이었나요? 저번 주 목금까지 한 번 더 잡혔는 또 잡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JLKL뿐만 아니라 루닛 그리고 딥노이드의 종목들 피노까지 종목들 동시다발적으로 짝꿍댕이 패턴 전저점보다 올라가는 짝꿍댕이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을 여러분들 눈으로 보고 계시는 거고요. 자 구리 여전히 구리입니다. 구리. 자 변압기 전선 구리는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정치 테마는 됐고요. 자 이 네옴시티의 종목
종목들이 건설주하고 맥락이 같기 때문에 이제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GS건설이라든지 아니면 몇몇 건설주들의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관점을 갖되 여러분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자라는 의견으로 자 오늘 자 1시 16분 지나고 있는 오전과 오후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의 주도 그리고 만들어지고 있는 새로운 이 카테고리의 종목들까지 분석해 보았습니다. 네, 저희가 또 중간에 또 보고를 해드려야 되죠. 우선 한양 디지텍이라는 종목이 지난주 25일에 대표님의 관심 종목이었었는데 그게 25%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LS 에코 에너지는요, 방송 제시한 이후에 58% 급등을 했습니다. YC도 오늘까지 수익률 51%를 기록했는데 지금 시장은 뭐니 뭐니 해도 실적 주목하고 있거든요.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 전략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늘도 좀 잘 부탁드려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저는 무엇보다도 수익, 말 그대로 트레이딩, 수익에 중점을 잡고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술적 패턴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사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사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으로 현재 정배열 초입 그리고 급등주 패턴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기술적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오전과 오후 지나고 있는 현재 시간 이 증권다리 시간대는 여러분들 종목 분석을 하시고 종가 배팅은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으로 사서 넘어가서 갭상승 매도 익절 다음에 재매수 관점은 저점에서 꼬리가 달리는 자리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또 들어와서 오일선을 살려주면서 가파른 상승을 냈을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오늘도 수급 포착과 차트 포착을 통해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일 수 있는 종목으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 포착 같은 경우에는요, 자, 오전하고 좀 많이 틀립니다. 자, 오늘은 거래소가 오늘 강하고 코스닥은 자, 오늘 갭상승 이후에 이 비추세, 추세가 없는 이 행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강하게 튀어오르는 쪽이 토니모리 화장품 쪽이고요. 자, 스맥이 드디어 저점에서 골드크로스를 좀 만들고 있는 자리입니다. 로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3개월의 우상향이 나다가 이번 지수 조정 때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나이키 커브, J자 커브로 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되고요. 특히나 이 바이오가 오늘 오전장부터 해가지고요. 오후장까지 바이오가 음봉에서 양봉, 그리고 수급이 CD 매수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ST팜이 CD 매수가 들어오는 것을 판단할 수 있고요. 자, 에이프로젠, 한국화장품,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로체, 유나이트 제약까지 오전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많았지만은 오후장이 넘어가면서 바이오가 지금 현재 수급 포착, 다시 말해서 정배열로 만들어지는 종목들이 하나 둘씩 생기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차트 포착을 보시게 되면 삼화전기입니다. 역시 전기, 전선, 변압기 쪽이 역시나 강한 추세를 만들어 놓는 종목들이 많다라고 좀 볼 수 있고 고려제강 그리고 JLK, JLK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AI 의료 쪽의 종목인데 드디어 양음양 패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조금 과감한 선택을 하셔도 무난한 자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게 JLK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나 화장품이 올랐는데 그동안에 오랫동안 조정받았던 마녀공장이 있습니다. 마녀공장 오늘 장대 양봉이 내고 거래량 터졌어요. 그리고 토니모리도 2주 전에 소개시켜드렸는데 지금 현재 15%에서 14% 정도 수익을 보고 있는데 계속 홀딩하자는 의견 보내드리고 싶고 자 크리오뿐만 아니라 스맥, 바이넥스, 카이노스메드까지 바이오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내일 쉬는 장 뿐만 아니라 FOMC 이후에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 유심히 봐야 되는 종목군으로 자리에 돌아가서 여러분들에게 자 천천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자리에 돌아왔고요. 여러분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사실상 수급의 포지션은 거래소 쪽에 좀 밀집되어 있고요. 사실상 이 그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 차례 쉬고는 있으나 사실상 여러분들 꼭 봐야 되는 이 일봉을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코스닥의 일봉을 보시게 되면 말 그대로 지금은 목요일 금요일 장에 골드가 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급락보다도 오히려 더 우상향의 패턴에 나는 이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종목 포지션을 좀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지금
차트 포착이 잡히고 있는 이수 페타시스로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수 페타시스, 제가 말 안 해도 사실상 이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인쇄 회로 기판의 PCB 회사라고 좀 볼 수 있고요. 특히나 고단층 인쇄 회로 기판 MLB를 생산하는 업체로 AI 가속기비 네트워크 장비에 장비향 고단층 인쇄 회로 기판 생산을 하고 있다 보니까 고부가 다시 말해 단가 상당히 비싸다 보니까 자 수익성도 가파르게 올라올 거로 예상되는 보고서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 확대 소식과 함께 AI 가속기 핵심 부품인 고단층 인쇄 회로 기판의 수요 증대하는 당연한 거고요. 올해 2024년 컨센서를 보게 되면 매출이 8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974억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 매출은 20% 그리고 영업이익은 50% 이상 증가할 거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마자 오늘 사실상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에 삼성전자가 오늘 양봉을 내고 있는데 반도체 종목들은 사실상 큰 힘을 못 내지만 유일하게 이수페타시스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 특히나 여러분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자, 5일선이 21선 돌파형 캔들이 나오는 정배열 초입이 드디어 다시 한 번 더 만들어지고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날에 5일은 음봉이 여러분들에게 꼭 매수하는 자리 오늘 한번 사고 목요일 금요일도 음봉 공략도 가능한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유보율은 300%에 부채 130%에 우량한 종목으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종목으로 오늘 종가 기준으로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종목, 이수 페타시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TSE입니다. 자, TSE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사실상 좀 이 수급의 영향을 좀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차트 포착에 잡히는 종목으로는 가져온 여러분들 소개시켜드릴 이유 중에 하나는요. 다른 것보다도 지금 요즘 프로브카드의 테마가 은근슬쩍 만들어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제가 한 2주 전에 말씀드렸던 마이크로 투나노 같은 경우에도 급등의 급등을 좀 보이고 있고 그에 관련되어 있는 몇몇 종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가 TSE 같은 경우에는 주도주 패턴이 조금씩 이제 윤곽이 잡히고 있습니다. 자, 패키지 테스트에 사용되는 부품, 턴키 방식으로 공급하고 국내에서 유일한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고, 자, 프로브카드부터 테스트 소켓까지 전공정, 후공정, 테스트 공정 부품 모두 다 공급하는 업체이다 보니까 사실상 올해는 영업이익이 가파르게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분기 어닝 스프라이즈는 예고된 일이고요. 특히나 지금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자, 며칠 전이었죠. 며칠 전 4월 24일 날 이 관통형 캔들을 만들어 놓은 추세 전환형 장대 양봉 이후에 그 다음 날이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 날에 캔들을 보시게 되면 징금다리 캔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날 단체 장대 양봉 그리고 어제의 음봉 오늘의 양봉은 양의 기술적으로는 지금 현재 목요일, 금요일까지도 추세 우상향이 예견되는 기술적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오후장에 여러분들이 분할뿐만 아니라 목요일 여러분들 만약에 FOMC 회의 결과 매파적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TSE가 개파락 출발하자마자 여러분들은 수급만 보고 좀 여러분들의 이 좀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종목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세 번째 종목은 바이오 쪽에 관련돼 있는 소부장 종목을 좀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종목은 마이크로 디지털입니다. 마이크로 디지털 종목은요. 우리 국내 대표적인 바이오의 소부장 종목입니다. 국내 최초의 일회용 바이오 액터를 개발한 국내 1호 바이오 소부장 기업으로서 세포 배양팩뿐만 아니라 세포 배양기 진단 분석기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보통 반도체의 장비와 부품은 우리나라 것보다도 대부분이 이제 북미 유럽 지역의 뿌리 깊은 역사가 깊은 이 회사들 거를 많이 쓰게 되는데 우리 국내 신생 기업으로는 사실상 정말 좀 우수한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실적은 사실상 좀 많이 없습니다. 2023년도에 작년에
드디어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기준으로 좀 봐주셨으면 하고요. 특히나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요. 밑에서에 따라오는 이 오늘 장봉 부천에 자 캔들 10개 전이었죠. 예, 주봉 2개가요. 사실상 매집 패턴이 만든 다음에 오늘 장중에 8,500원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로 장대 양봉이 난 것은 사실상 우상향 패턴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아닐까, 급등주 패턴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관점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하는데 왜 우리가 이 객관적 지표를 보고 우리가 이 뒷걸음 칠 필요는 없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은 이 오후장뿐만 아니라 참 목요일 금요일장에 이 개파락에서 나오는 이 기술적 패턴에서 충분히 트레이딩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종목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성장주 위주의 종목을 선별을 해주셨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못다한 이야기 듣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로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도요, 여러분들하고 많은 분들하고 오늘 시장을 시작과 동시에 좀 분석을 좀 해드렸는데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실수를 줄이는 겁니다. 그 실수를 제일 많이 하는 시간이 오전장입니다. 시초가 매매인데 보통 제일 개인 투자자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 힘들어하는 시간이 뭐냐? 9시에서 9시 30분이다. 왜 힘들어하냐?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시장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8시부터 9시까지 종목 분석을 합니다. 그게 실수의 첫 시발점인데 종목 분석하시면 안 됩니다. 문 열리고 나면요, 대한민국 다 바뀝니다. 그렇게 좋다고 노래 불렀던 어제 저녁에 자율주행 어떻게 됐습니까? 갭상승 음봉입니다. 오늘장 예측하지 못했었던 바이오는 개파락 양봉입니다. 개파락 양봉과 갭상승 음봉, 우리 시장에서 그렇게 언론에서 떠들고 있었던 종목들은 대부분이 음봉을 두드려 맞는 우리나라 시장은 대부분이 트레이딩 관점과 밸류 관점에서 어떻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으로 아침에 대응하는지는 문 열고 나서 9시에서 9시 10분이 에서 결정해도 충분히 늦지 않고 여러분 충분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눈으로 라이브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8시 30분 이데일리 온 유튜브 라이브에 오시게 되면 저를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변동성 장세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영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목요일 오후 1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